저희 시어머니 집 공사가 시작됐어요. 철거부터 시작합니다. 조금 찍어도 될까요? 네, 여기 철거하고 전형적인 24평 아파트 구조예요. 그나마 이 집의 자랑은 뷰예요. 뷰가 아주 끝내줘요. 팬트리가 있네. 이렇게 다 뜯어냈습니다. 이 벽에 아트월이 있었던 게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뜯고 확장을 할 거라서 여기도 트고 그리고 바닥이 이렇게 됐네요. 이게 심해요. 방이 이렇게 있고 싱크대도 다 없앴어요. 이렇게 여기도 샤시로 교체할 거예요. 또 방이 하나 있죠? 두 번째 공정은 샤시 교체인데요. 거실을 확장했고 안방 내창을 교체했어요. 어머니 집 샤시가 내려와 있네요. 안녕하세요. 어떤가 아 그러던가 바꾸던가 할게요 제가. 네. 네. 알겠습니다. 안방 샤시는 교체할 생각이 없었는데 나무 문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바꿨어요. 거실 베란다를 확장하면서 확장 신고를 대행했는데 그 비용이 조금 비싸네요. 사장님 이게 닦아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이게 닦아야 돼요. 네, 이만큼 닦아야 돼요. 이게 아니고 다려놓고. 아시죠? 이거 괜찮나? 어, 방에? 어, 그 다이닝 룸에. 다이닝 룸에 그렇게 괜찮아. 한번 보자. 뭐 오랜만에 이케아에서 엄청 많이 사네. 그러게. 그지? 다니면 쓰겠다. 네. 그 이것도 전구까지 사주세요. 담아주세요. 인테리어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목공 작업을 했어요. 예상치 못한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많이 초과됐네요. 이렇게 역시 오! 역시 인테리어의 꽃은 목공인가 봐요. 너무 깔끔하게 잘 된 것 같은데? 여기 포인트로 아치 벽도 만들었고 저희가 샤시 공사를 하면서 이 문을 못 쓰게 될 뻔했는데 그래도 목수님이 잘 만들어 주셨네요. 그리고 원래 여기에는 베란다가 옆에 있는데 베란다는 없앴어. 그리고 여기도 아치형으로 만들었죠. 네. 그리고 저희는 문 틀은 냅두고 문짝만 교체를 했어요. 문짝이랑 손잡이. 네. 몰딩은 다 바꿨고 이제 주방 들어오고 하면 뭐 얼추 될 것 같은데. 네.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여기가 이제 여기가 높아서 낮으니까 네. 마루를 깔면 이게 잘 안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다 깎아야 되는데 아 네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서비스로 해드렸고요. 아 그래? 감사합니다. 아 마루가 네. 거실 화장실 전체를 수리하고 주방, 현관, 베란다 타일을 교체했어요.
현관 타일은 예쁜 테라조 타일로 이렇게 했고요. 주방은 제가 좋아하는 이 타일로 했어요. 제가 전에 살던 집에서도 이 타일을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번에 또 한 거거든요. 네, 매진은 비둘기색. 베란다는 이겁니다. 이제 내일 베란다 탄성이랑 다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더 깔끔해지겠죠? 여기에도 작은 베란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와요? 네. 여긴 어디입니까? 오늘은 어머니 집 공사 중간 점검을 하러 나왔죠. 아, 중간 점검입니까? 네. 중간 점검이라는 거는 많이 뭔가 됐다는 겁니까? 그죠. 얼추 절반 정도 된 거죠. 공사가 이제 한 일주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그쵸. 이제 원래 이런 베이스. 네, 이게 오래 걸려요. 베이스 만드는 게 힘들죠. 네. 어때요? 하나씩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소개할 건 없어요. 아, 소개 좀 해주세요. 아치? 네, 예쁘죠? 네, 아치 월이네요. 저희 집에도 없는. 그러니까? 네. 샤시를 바꿨고. 네. 그리고 여기, 이걸 뭐지? 확장. 난방. 그쵸. 난방선을 연결했죠? 그리고 여기 천장도 만들었고. 아, 천장을 만들었죠? 네. 그리고 여기. 막아버리고? 베란다를 아예 저희는 막았어요. 왜냐면 저 옆에가 워낙에 조그매서 별로 활용도가 없을 것 같아요. 막는 게 속편했어요. 네, 깔끔하고. 도배하고 나면 아마 더 깔끔할 것 같아요. 네, 여기 아트월도 이렇게 했고요. 제가 좋아하는 타일을 예쁘게 붙였죠? 이런 네. 조각난 타일을 좋아하시네요? 네. 아저씨들 항상 질색하는 타일. 이게 제일 예뻐요, 제 눈에는. 그리고 여기도 여기는 다이닝룸으로 쓸 거라서 네. 이 집이 식탁 자리가 없죠. 마땅히 없어서 네. 여기는 완전히 다이닝룸이 돼. 아, 이 방 하나는 밥만 먹는 겁니까? 네, 여기는 식탁을 6인용을 넣고 네. 그리고 여기에 김치 냉장고. 김치 냉장고 여기 있어요. 그치, 여기 커피니까. 이쪽에 놓는 게 좋아 보이는데. 네, 여기다 놔도 되겠네요. 왜냐면 안 보이는 게 제일 예쁘잖아요. 이렇게 딱 봤을 때. 아, 근데 키친기 선생님 예쁜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봐서 이쪽에 두든 이쪽에 두든 하세요. 네. 근데 식탁을 6인용을 샀는데 너무 크지 않을까요? 싶은데. 그리고 제가 걱정했던 곰팡이 벽이 아주 깨끗해졌어요. 곰팡이 제거했죠? 환기만 잘하면 원래 곰팡이가 네. 안 피는데 진짜 환기를 안 했나봐요? 네. 화장실은 짠! 그냥 깔끔하게 했는데 지금 여기에 파티션을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이 되고 있어요. 파티션? 있으면 좋긴 하죠. 그래요? 근데 좁은 느낌이네요. 성가시니까. 그럼요. 없는 게 나은가? 그리고 여기 화장실도 다 줄눈이 한 거예요. 아주 만족스럽네요. 타일을 바꾸고 타일이 깔끔하네요. 탄성을 하고 엄청 깨끗해졌죠? 네. 아, 뿌듯하다. 어머님의 자랑은 저 뷰예요. 안양천인가? 안양천입니다. 네, 안양천이 엄청 흐르는 아주 끝내줍니다. 뭐가 남았죠? 도배, 바다, 네. 필름, 그리고 뭐 가구들 들어오는 거 그럼 끝이에요. 끝이에요? 네, 그리고 청소하고 아, 여기는 저희가 비용 문제로 여기는 공사 안 할 거예요. 네. 아, 그리고 전기 공사 들어오면 끝이에요. 네, 전기.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병이 났죠. 네, 병이 났죠. 아휴, 어쨌든 제가 작은 돈은 아니지. 내 생각에는 저희는 확장을 해가지고 샤시 교체가 많았고 확장 때문에 한 700? 그 정도 더 든 거거든요. 그걸 안 하면 훨씬 저희보다는 돈을 아낄 수 있어요. 그렇겠죠. 저희는 원래 처음에 예산은 2천만 원이었는데 아무래도 확장을 하면서 이게 조금 많이 추가가 되긴 했어요. 그래도 제가 했으니까 이 정도 아꼈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다음번에 완성된 걸로 보여드릴게요. 끝.